어떤 거 배웠어요? 생일인 상황에서 고맙다, 축하한다, 이런 상황을 배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Happy Birthday라고 하면 되고, Birthday 어떻게 쓰면 되죠? 비 아이 그다음 뭐라고? 뭐? R? 어? 크게 얘기해줘 선생님 알지? S? 너 뭐? D? D? A? 끝. 자, birthday는 birthday가 아니고 birthday 아니야? birthday, birthday. 쓰하고 쓰는 다르잖아. 쓰하고 쓰는 다르잖아. birth. 그 다음에 끝에 y가 있어야 되죠. 오케이. 오케이. 뭐 쓰는 거 전부 다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제 3학년이고 쓸줄 알아야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이러면 되고요. 자, 축하한다 했으니까 축하한다는 말 들었으면 축하해줘서 고맙다 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ank you, mom. Thank. 어떻게 쓰나요? 응? T H 넘버 A H A 숙제죠, 숙제. 응. THA 오제 숙제 틀린 거 고쳐서 세번 써오기 숙제. 자, 역가의 소리가 TH 나와서 혀를 살짝 물고 쎄죠, 쎄. 얘가 쓰 됐고, 얘가 에 됐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들려? 이 소리 들려, thank. 그럼 뭐겠어요? 웅크 소리 나는 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뚱크 소리 나는 거 한별이한테 발표 줬는데 까먹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뭐나 이거 B A 레벨 할때 했는데 이거 이거 뭐였더라? 아직도 못 읽겠어요? 이거 뭐였더라? 이거 잉크 아니었어? 이거 잉크? 응? 잉크잖아, 잉크, 그치? 그래서 잉크 소리 나는 게 뭐였어요? 뭐라고? 뉴? NK 아니에요, NK? 응? NK가, NG가 무슨 소리 내고, NK가 무슨 소리 낸다,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이런 거. 응?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들어요, 새로, 한별이? 응? 쓰는 거 잘하게 되기 싫죠?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근데 지금 한별이가 you를 이렇게 쓰는데요. you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you는 이렇게 써야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you 정도는 쓸줄 알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반 친구들 중에 you 쓸줄 알고 말할 줄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어요. 한별이는 어때? 그동안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한것 같아, 안되라. 어? 제대로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해. 알겠니? This is for you. 그래, this가 무슨 뜻이에요? 저것 아니고요. 저것은 that이고요. this는 이것이죠, 이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얘는 무슨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무슨 뜻일 때도 있고, 무슨 뜻일 때도 있대요. 어? 하나도 안 들려! 어? 너의? 이게 너의란 뜻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한별이 단어 암기력이 많이 향상시켜야 되겠다. 어? 우리 한별이 단어 암기력이 많이 향상시켜야 되겠다. 오케이. is는 디스는 이것이고요. 지금 단어 시험 쳐놨는 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별이 단어 공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 손 한번 꺼내볼래? 어? 없어요, 지금. 왜 없어요? 어? 배터리가 없어? 아, 놔두고 왔다고? 집에서는 휴대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공부하고 있었지? 여기 한 안에 책으로 힘들어? 응? 단어 공부하기 힘들어? 응? 쉬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한별이 숙제해온 것도 한번 볼까? 부모님 확인 안 받아왔네요. 자, 지금 숙제를 해왔는데 열심히 틀리게 써왔어요. 왜 틀리게 써왔을까? 왜 틀리게 써왔을까? 한별이가 지금 알파벳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 이거는 YOU야, 이런 게안 되는 것 같아. 쓰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하세요.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게 숙제해 와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10번 쓰게 할 거야. 틀리게 써오면 조심해야 되겠죠. 틀리게 저 틀리게 연습하는 건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짓이죠.